프로 선수들의 플레이를 통해 알아보는 당구 박사의 PBA 당구 레슨 시간입니다. 지난 9월 11일 개최된 LPBA 결승전에서 히다오리에 선수가 이마리 선수를 물리치고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처음에는 둘다 일본 선수인 줄 알았는데 이마리 선수는 한국 사람이었네요. 히다오리에 선수의 LPBA 챔피언 포인트를 오늘 당구 박사 앱에 수록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무료 앱이든 유료 앱이든 다운로드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챔피언 포인트는 원뱅크 걸어치기였는데요. 평범한 걸어치기인 줄 알았는데 9시 당점에 보통 속도로 치면 반드시 길게 실패합니다. 미세하게 당점을 내려서 빠른 속도로 쳐야 득점이 되는 배치였습니다. 챔피언 포인트보다는 그전 이닝에 있었던 투뱅크 넣어치기가 압권이었습니다. 노란 공인 내 공이 쿠션에 붙어 있어서 더블 쿠션을 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키스도 제거해야 하고 득점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히다오리에 선수는 투뱅크 샷을 쳐서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이 방법도 내 공인 노란 공이 쿠션에 붙어 있어서 내 공의 궤적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이 배치에서 또한 가지 해법이 있는데요. 역회전 넣어치기입니다. 약간의 상단 역회전으로 조금 빠르게 치면 쉽게 득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히다오리에 선수가 챔피언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배치를 소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일, 친미, 보수, 반민족 정권은 매우 경멸하지만 일본과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일본 선수들의 우승을 기다려왔는데요. 히다오리에 선수가 첫 번째 챔피언이 되어서 기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전에 준우승에 그쳐야 했던 하야시 나미코 선수도 언젠가 챔피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당구 박사 앱에는 PBA와 LPBA 챔피언 포인트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최신 자료는 무료 앱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 유료 앱인 당구박사 레슨 마스터에는 모든 배치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당구 매니아라면 유료 앱을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BPS 매니저를 이용하면 당구박사처럼 자신의 당구대를 당구 교재로 만들어서 효율적인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 상세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